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을 비난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문 의원과 민주당은 사법 절차에 대한 다른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지금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대선 결과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그리고 유창선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문재인 의원이 어제 이제 대선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 양측이 이제 여야가 대립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대립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이게 지금 그 이 정치적 쟁점으로 굉장히 장기화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 야당이 처해 있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여당이 또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네. 여당의 또 이 우유부단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의원은 끝까지 신중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작년 대선 패배 직후에 패배를 인정한다. 또 며칠 뒤에 성공을 바란다. 예.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선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정원 댓글이 논란이 됐을 때 6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사과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는 이제 수혜자다. 이러다가 어제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고 거기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는 그 이 댓글과 트위터가 특히 또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제 알아보고 털어봐야 되겠죠.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역불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좀 이따가 사사시 저는 털어서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진 사람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네.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선거를 띄었던 당사자, 즉 두 명이 경주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선수죠. 선수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큰 훼손이 될 수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2000년 그 대선에서 이 당시에 엘고 후보가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훨씬 더 불공정한 일을 당했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하면 그 이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로 또 건너가면 뭐 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 이런 경우에 이 현 여건도 당시에 그런 어떤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삼아서 탄핵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김대현 문제가 나왔지만 지나간 일을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댓글과 RT, 그 트윗 RT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선의 불공정이라면서 확대시켜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의원이 나중에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끝난 경기에 대해서 나중에 팀이 얘기할 수 있지만 선수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창성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사실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에는 지난 대선에 관해서 좀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여권에서 그러면 이제 대선 불복 프레임 이거로 이제 공격을 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문재인 의원으로 하여금 결국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역시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제 그 문재인 의원의 발언, 문 의원 입장에서 저는 뭐 할 얘기 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대선의 이제 불공정성 문제, 이거는 당초 문재인 의원이 알았던 것보다도 사실 그 심각한 내용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원 그 댓글만이 아니라 뭐 트위터 글들, 그리고 또 바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또 이제 글들, 그리고 심지어 뭐 국가보훈처의 어떤 그 교육 문제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의 그 대선 개입이라는 이런 이제 큰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적인 면에 있어서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었다. 네. 이거는 뭐 저는 뭐 맞는 얘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그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이제 촉구를 한 거. 이거 역시 사실 박 대통령의 그 선택에 따라서는 이 논란을
좀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만 반복하면서 사태를 계속해서 방치를 해왔습니다. 예. 최근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나서가지고 네. 바로 박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통한 사태 예. 매듭을 촉구를 한 게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침묵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예, 문재인 의원이 6월 달에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라고 그때 국정원 댓글에 관한 문제는 이미 나왔을 때예요. 네.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새로 나온 게 뭡니까? 국정원의 직원들의 트위터 문제, 정보사 직원들의 트위터 문제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야권은 이 야권이 바라보는 이 함정에 걸려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가 부적절한 건 맞다고 봅니다. 네. 왜? 당시에 그 심리 전단을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에 만드는 것은 종북 대응한다는 부분인데 이 종북 대응이 나중에 이명박 정권의 정책 홍보로 또 살짝 번져갔고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면서 직원들이 개인적 댓글을 달았다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대선 결과에 대한 관건의 중요한 개입이나 정보기관의 조작이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당시에 정보기관이 알고 있는 정보기관만의 특수한 정보를 밖으로 빼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 정보기관이 박근혜 캠프와 연관성을 가지고 이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정보기관의 직원들에게 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윤석열 팀장이 있는 그 수사팀에서 윤 팀장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죠. 체포영장 청구했고 미국에 데이터 다 보냈고 그것도 뭐 402개가 아니고 일부만 했다는데 오늘 신문을 안 봤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수사 요구도 다 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 집행했고 더 나아가서 이 그 공소장 변경 신청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윤 팀장이 입증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국정원의 특수, 정보사의 특수한 정보를 빼서 이 장난을 쳤다라든가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원세훈이나 민병주나 이런 어떤 이종명이나 이런 국정원의 간부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공무원이 70만 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공노나 각 이 공무원 노조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죠.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한 의견 피력 차원을 넘어서 특정한 후보에 대한 음해 왜곡,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더 나아가서 특정한 후보 지지라든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네. 선거 개입을 막는 그런 조항을 어긴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네. 그런 거와 이런 문제가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한번 입증을 야권이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상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문제가 뭐 대수롭지 않은 지금 이제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단지 지난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일만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문제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문제는 분명히 그건 이명박 정부 때에 이명박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네.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일로 매듭이 지어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그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법무부는 외압을 계속 행사하려고 했었고 계속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덮으려고 시종일관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박근혜 네. 정부의 문제로 이렇게 지금 넘어간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얘기를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국정원의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 있고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국정원의 댓글 정보기관이 관여했다면 이거는 뭐 잘못된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서 현 정부의 책임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현 정부의 일로 옮겨온 건지 이게 그래서 이제 프레임 자체가 대선 불복과 대선 불공정 프레임으로 지금 정치권이 싸우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자, 그 이 정권 초창기에 예. 친이 친박 인사들이 뒤섞여 있어서 그렇죠. 초창기에 예.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 사실상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박근혜 정권에서 수용했죠. 이런 부분, 그 야권이 그렇게 찬미에 맞지 않던 최동욱 씨는 사실상으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법무장관이 이 단독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정권 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걸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이 수사팀들을 또 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최동욱 씨가 자기의 측근들, 오른팔, 왼팔들을 수사팀에 특수통들을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도 최동욱 씨가 임명한 사람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외압이 있었다라고 윤석열 씨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감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고요. 또 언론에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접촉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외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입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압이라는 흔적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그 이 국정원 그 댓글 마무리를 지을 때 이 공직자 선거법을 원세훈 등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2주간 위에서 그걸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더라도요. 지금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주간 그것을 네. 검토하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이 외압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주관적으로 한쪽의 입장에 서서 지금 완벽하게 가버린 상황 말을 듣고 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최동욱 씨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러나기 전에 자기를 찍어내기 위한 이런 어떤 이런 국정원 댓글 수사나 이런 데서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나의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최동욱 씨 물러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을 말을 듣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네. 부분을 외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금만 확산되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외압의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외압이 없었다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고 여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책임과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아, 저는 이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지금 이 일이 좀 더 수사가 더 번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있어서 대통령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라는 것도 예. 재판부나 검찰로 보고 메시지를 주는 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네. 어느 쪽이든 다 이 진실을 밝힌다라고 예. 하는 것 외에 사과할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박사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과를 하더라도 좀 결과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좀 사과를 할 텐데 지금 모든 게 지금 수사 과정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책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글쎄요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제는 저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중요한 그런 국면을 이미 지나버렸다고 아하, 생각을 예. 합니다. 아, 정말 그 마음이 담긴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만의 어떤 사과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취해야 될 거는 지금 대통령의 그 위치에서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확고한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들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인 개혁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 그거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당장 아까 그 외압에 뭐 실체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의 그 특별수사팀이 고립무원에 지금 이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 특별수사팀을 겨냥한 감찰을 한다고 하지 법무부는 외압을 계속 이제 가하고 있지. 그리고 국정원은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거부 내지는 비협조 내지는 이제 방해로 이제 계속 하고 있지.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이미 그 진행 중에 있는 그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특별수사팀을 쑤셔놓은 상황에서 네. 과연 공소 유지조차도 지금 가능할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정부가 재판에서 아예 이 무죄를 지금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수사 과정 얘기까지 예. 저는 뭐 문제가 했는데.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의견 중에서 보니까 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르긴 하지만 초반에 좀 일을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정리해왔으면 어땠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끌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좀 전화 연결이 좀 준비가 됐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안영환 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네. 선거 때도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당시에도 이제 국정원 댓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네. 지금 정권을 잡고 이 문제를 좀 조기에 매듭을 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당시에 네. 그 분위기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현재 분위기 말씀하십니까? 아니, 당시에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고 이 문제를 좀 조기에 매듭요? 네,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국정원이니 무슨 뭐 군에서 뭐 댓글이니 이런 파동이 있었는데 당시 100%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당에서는 또 선거대책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한다든지 이거에서 개입하라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 선거법이 대한민국 선거법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네. 이것을 누가 지시했다. 그리고 요즘처럼 제보자가 내부 제보자 많은 그런 시대에서 누구 지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건 일과성이었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는 아마 했다면은 그 당시는 이제 보수 세력이 전체적인 위기감을 느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특히 이제 그런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모르지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그 당시는 전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부 국가기관이 개입된 정황이 여기까지 드러날지는 몰랐다. 그렇죠. 저희도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저는 지금도 믿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문재인 의원도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이제 야당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선 불복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어제 문재인 의원이 발언한 것을 뭐 TV를 통해 봤습니다. 뭐 본인이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시험을 쳐서 떨어졌다 하면 온갖 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광고 나오면 시험 잘못되면 어머니가 뭐 잘못 생각해서 미역국 끓여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 순간 지난번 대선에서 참패한 후보가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의원의 그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시 그 MB 정권의 그 지지율이 20% 전후였습니다. 매우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후보가 이겼다. 야권 후보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경쟁력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다시 한번 다음번 대선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밤을 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한 게임 때문에 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사실 그 NLL 회의록 그 사건 때문에 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넘어서고 특히 이제 친노그룹 내에서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뭐 다목적 계산 하에서 나온 그런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분석에서 나오는 정치 뭐 재개 아니면 뭐 친노 결집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성론이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왜 여당은 뭘 했느냐 책임이 크다. 내부 자성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도 자꾸 아니다 또는 뭐 그 발뺌하지 말고 좀 정면 승부랄까요? 좀 확실하게 나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상당히 무력감에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정확한 일단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그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워낙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을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속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히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외부자의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조금 약간 그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또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검찰의 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어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면 윤수항연석 부대표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닐까요? 글쎄 뭐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석 부대표죠. 그 발언은 뭐 적절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그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문제 때문에 좀 의혹이 증폭된 건 사실이니까요. 네. 먼저 여권 내다 보니까는 뭐 정보 공유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자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정말 널뛰기를 한다. 예. 그 널뛰기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예예. 좀 과도하게 흔들리고 과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사회가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대의 대변인을 맡았던 안영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어제 발언을 일각에서는 뭐 정치 재개, 친노 결집, 의도성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지난 대선에서 그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공정 경선, 불공정 선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 누누이 해왔던 이야기고 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와중에 있는 거라서요. 거기에 무슨 해석을 덧붙이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있는 그대로고요. 대통령이 뭐 지난 그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좀 책임 있는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테고 예. 더 아쉬운 건 지난 9월 달에 김한길 대표가 내밀었던 사태 수습의 해결책들을 좀 같이 그 사태 수습을 위한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좀 잡아줬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요. 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좀 사안,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서 박근혜 대통령 언급, 그러니까 현재 잘못됐다면 국정원과 아니면 검찰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앞으로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 부분도 참 저희가 입이 아파요. 그 아, 대통령한테 예.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저 성명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대통령한테도 예, 예. 직접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재발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책임자를 진상조사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 그리고 제도적 보완장치. 국정원이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뭐 군대도 그렇게 했고 국가보훈처도 이렇게 했고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제도적 정비를 위한 법제정에 나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난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알아서 개혁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당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만 하고 끝냈던 거죠.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네.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에서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불공정한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지 그 사과의 정확한 그 기준과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왜 사과의 그 주장과 근거가 미약합니까? 저희가 이 사건 이번 예, 일을 예. 계기로 해서 대통령을 흔들고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국정원과 군대가 국가보훈처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죠. 네. 그거를 뭐 저기 그 대법원장이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벌어진 일을 저희가 뭐 오바마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행정 수반으로서 사과를 하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부 의원이지만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부인을 했고 일부 이제 의원들의 발언이다. 그리고 또 어제 문재인 의원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도 그렇고
많은 시각이 민주당이 대선을 불복하는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 프로야구 대망의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죠. 네. 근데 참 답답합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 지속적인 오심을 냈어요. 그리고 어떤 뭐 경기 룰도 어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런 오심이 벌어지지 않고 오심을 내린 심판은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경기의 룰을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다음 코리안 시리즈, 다음 야구 경기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마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이번 오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경기를 다시 치르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엉뚱하죠. 이제 새누리당은 도대체 그 민주당의 이런 지적을 뭘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건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이 국기문란 네. 행위가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 왜 새누리당은 그렇게 많은 의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왜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제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지난번 국정원에 예. 대한 조사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방어하고 두둔하고 그랬던 거죠. 도무지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 무슨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불복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을러대고 이러는 건데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뭐 지났지만 반드시 짚어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네. 있는 걸 문제가 예, 예.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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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이었습니다. 역시 치열하네요. 뭐 여야 예. 질문이 치열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주당에 네. 민주당이 과도한 지금 정치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과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지 묻고 싶어요. 자. 지금 수사팀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습니다.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뭐라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도 없이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이나 수사팀이 입증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지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야당이나 수사팀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보기관의 개입이라고 주장할 만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공무원이 올릴 수 있는 지지란 댓글 종류를 갖다가 RT하고 했는데 그게 몇 개인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숫자조차도 지금 억울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책임 부분은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가 마무리돼야 책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수사팀 스스로 수사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검찰 내부의 내분에 조직적으로 몸을 던져서 정치적 행위를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국감에서 정치적 발언들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검찰 조직을 믿지 않고 그 수사팀장 혼자만 정의롭고 옳은 이야기만 합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요.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걸 다른 이 거꾸로 보면 그건 외압입니다. 좋게 말하면 수사 지휘권이고 지금은 외압입니다. 네. 그때는 수사 지휘권 행사고 지금은 외압입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유창성 박사님. 예. 예.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조차도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뭐 생각이 이제 뭐 들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이 문제에 관한 기본 인식이 대단히 안이하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또 사태를 이렇게 장기화시키면서 이렇게 그 지속시키고 있고 일을 키우고 있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무능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태도는 참 정치를 하는 그 정당으로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난 그 청문회 때부터 쭉 보면은 일관되게 뭐 국정원 등을 뭐 일방적으로 이제 엄호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는데 저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 전에는 이 청와대가 이제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은 좀 네. 제동도 걸고 그리고 뭐 좀 합리적인 목소리, 좀 이성적인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뭐 청와대에 대해서 뭐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건의안 같은 것도 좀 내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브레이크 없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뭐 집권 세력의 모습이 이런 이 문제를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네. 오히려 사태 해결은커녕 일이 계속해서 예. 꼬이고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또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의 근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고요. 이 사안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